예, 질의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또 저한테 말 많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. 한 1, 2분만 하겠습니다.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MBC 기자하고 제가 저녁을 먹기로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의원님 오늘 식사 일정 맞죠? 맞습니다. 문자 한번 딱 주고받았어요. 그런데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졌고 그 보도한 기사를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한번 있었죠.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, 통신조회 이걸 신청을 했어요. 통신영장. 영장이 날라왔어요. 보니까 제가 완전 주범이고 영장 보면 제가 징역 한 10년을 받아야 돼요. 그 통신조회 다 했어요.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났죠. 그런데 판사가 그 영장을 내준 거예요.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제가 완전히 뒤에서 다 배후 조종했고 다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검사가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법원의 영장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오면 영장 판사가 과연 이걸 읽어보고 영장을 발부할까?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칠 때는 인신구속은 진짜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헌법 12조에 따라서. 그냥 발부하는. 그러니까 자판기 영장 발부 아니냐. 그래서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